안녕하세요. 혼란의 아재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예,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인천이고요. 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아, 당연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아, 목적지는 이란입니다. 예. 또 이란 가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란만큼 예, 매력적인 곳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이란을 가게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천공항에 오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처음에 이란에 가려고 했을 때 정말 설레이면서도 상당히 두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정보가 크게 없어서 진짜 이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란을 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반 기대 반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힐링 받고 왔던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란 여행을 가게 된 건 첫 번째 이란 여행에서 겪었던 그 감동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목표가 뚜렷하게 갔던 여행이 두 번째 여행이었고요. 세 번째 이란 여행을 가게 된 거는 사실 이란 여행만 한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를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란을 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이 네 번째인데 이번 이란 여행은 어떤 여행 컨셉이냐면 내 친구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있을 친구들을 찾아서 가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생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기존에 사귀었던 이란 친구들이나 이란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만날 친구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거든요.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 집에 가서 초대받고 정말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영상을 담아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따뜻하고 푸근하고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가슴 설레네요.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란 공항에 도착했다. 외국 여느 공항에 가보면 택시 기사들이 호객 행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란에서는 그런 게 없다. 공항을 나오면 택시 중개소 같은 곳이 있는데 위치를 알려주면 가격을 측정해서 종이를 준다. 관계자에게 종이를 건네주면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에게 건네받아 정해진 가격으로 택시를 운영한다. 네, 드디어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여기 눈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있다가 출발해서 좀 늦게 도착했는데 하루를 꼬박 지낸 것 같네요. 경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란을 한 세 번 왔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올 때는 낮에 온 건 처음이에요. 전에는 이제 러시아 항공을 통해서 왔었는데 가격이 싸서 근데 이제 러시아끼리 맡기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로 도하로 경유해서 왔습니다.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네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선다. 테헤란에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다. 북적북적한 거리의 사람들. 언제나 활기찬 테헤란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여행했던 이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안 좋은 기억까지 일깨워주는데 후각부터 먼저 반응을 한다. 시내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매연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에스큐즈 미. 예. 이제 숙소에서 겨우 남아서 유심도 사고 이것저것 구이펜도 깔고 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단 횡단은 늘 익숙치 않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86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다. 북쪽은 부자 동네, 남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테헤란은 평균 해발 1700m이며 빈부격차만큼 북쪽과 남쪽까지의 높이가 1100m 차이가 난다고 한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보면 VPN이 웬만한 걸 써도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란에 왔을 때는 VPN 웬만한 거 쓰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톡, 네이버 이런 거 지금 인스타까지 다 막혀 있거든요. 아, 이제는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히잡 시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강화돼서 조금 이제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그래 된 것 같아요. 한 3년 만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 이거 어떻게 건너지 이거? 건너서 뭐가 있는데? 아, 이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기존에 갔던 식당이 문을 닫아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뭐 여기도 괜찮네요. 아, 진짜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 가던 식당도 없어지고. 아, 오늘 이란에 온 지 두 번째 날이네요. 오늘은 이란의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날인데 얄다라는 날입니다. 얄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지예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오늘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수박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곳곳에 수박 장식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요. 네. 오늘은 그런 날이라서 어쩌면 재밌는 볼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란의 도로는 상당히 활기차입니다. 이렇게 활기차서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그리고 테헤란 같은 수도에서는 제가 이렇게 찍고 있지만 혹시 이제 은행 건물이라든가 정부 관련된 건물은 찍으면 안 돼요. 이건 중앙아시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함부로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찍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 돼요. 사진 찍은 거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누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순순히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보여줘야 되냐고 이렇게 막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니까 순순히 따르면 됩니다. 거리 곳곳은 얄다의 축제 분위기다. 거리에는 크고 작은 퍼레이드를 하고 가게 또는 집집마다 수박 장식과 얄다의 상차림을 한다. 이처럼 이란의 명절 얄다의 분위기가 물씬 난다. 한국에서는 동지와 같은데 그냥 알고 지내는 그저 그런 날이지만 이란에선 축제 분위기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네, 여기 지금 이란의 저녁입니다. 여기 지금 시장에 와 있고요. 네, 이란의 오랜 친구. 네. 이름은 용이라고. 한국 이름은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밖에 못합니다. 예. 네. 와, 진짜 많다 여기. 네. 저기 한국에서
얄다처럼 뭐 똑같은 날이 있거든요. 들어봤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고. 아, 있어. 22일이 동지거든. 동지. 어, 오늘이잖아. 예. 일하는. 네, 일하는 일, 어. 예, 오늘이고요. 예, 그에 때문에 사람들이 늦게까지 여기 와가지고 밥 모아서 가족들이, 커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예, 즐거운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 예. 어쨌든 우리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예. 그래. 보내자고. 이라나의 오랜 친구와 얄다의 밤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그간 서로 많이 달라진 만큼 이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번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고 조금씩 적응해가며 앞으로의 여행을 이어가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예. 웃으세요. 아버지. 사랑. 주몽? 아, 주몽이는 공격하라. 어, 네.